여기는 이미 계약이,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. 아, 전세 1억 5천. 전세 1억 5천 대출받은 손님이 있어서 예전에 계약하고 오늘 이제 이사입니다. 그래서 짐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. 이 정도면 그때 요분도 방을 좀 저랑 몇 개 봤는데 요게 월등하게 뛰어나서 요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미 계약은 됐지만 다음번에 혹시 또 나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요. 그리고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1억 5천이 이 정도면 A급으로 봐야 됩니다. A급으로 봐야 되고, 여기가 이제 단점이 이제 그 신대방 동으로 동작구로 들어가요. 동작구로 들어가서 큰 도로 좀 넘으면은 이제 대림동으로 가서 약간 조선족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. 그게 뭐 단점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가격 대비해서 역에서 멀지도 않고 아주 괜찮습니다. 뭐 신림역 근처에서는 지금 이런 거 절대 못 구하죠. 1억 5천으로는.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도 1억 5천이면 이 사람한테 가면 이런 방을 얻을 수 있겠지? 그거는 이제 복불복입니다. 옵션은 아마 풀옵션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세입자분 짐도 있어서 전자레인지 말고 아무튼 나머지는 다 풀옵션으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. 이분도 제가 이 방이 있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오신 날 제가 다른 부동산에 다 연락을 해서 찾은 물건이에요. 그래서 제가 괜찮은 매물을 광고를 한다, 특히 전세 특히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2-3일 뒤에 방문을 하면 이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문 한 날 괜찮은 방이 나오길 기대해야 됩니다. 이런 거는 방이 나왔다, 부동산의 주인이 뿌렸다 하면 뭐 짧으면 당일이고 길어야 3일 안으로 계약이 됩니다. 그래서 치수까지는 굳이 재지 않겠습니다. 거실도 넓고 방도 크고 깔끔하고, 아무튼 이거는 아주 괜찮아서 저도 제 물건으로 하면 저야 그때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아서 좋았는데 이게 월등하게 좋아서 그냥 이걸로 하시라 그랬어요. 아무튼 여기까지 찍을 건데 여기 불 꺼야지. 그리고 여기까지.